오늘은 슈퍼마리오 월드의 후속작이자 프리퀄인 슈퍼마리오 요시 아일랜드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비기는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미니게임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스 선택 화면에서 컨트롤러의 셀렉트 버튼을 누른 채 XX, YBA 버튼 순서대로 입력하면 네 가지 종류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인을 이용해서 스테이지를 워프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누를 수 있는 컨트롤러와 에뮬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에뮬레이터는 컨트롤러 옵션에서 Allow Left Right를 체크해야 방향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클리어했던 스테이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중에 모았던 코인 개수에 따라서 워프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코인을 7개 가지고 있으면 1-7 스테이지로 가고 코인을 68개 가지고 있으면 6-8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69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는 오류로 가득한 이상한 스테이지에서 시작됩니다. 특정 스테이지로 이동할 코인을 모았으면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방향키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누르고 곧바로 0.5초 안에 A 버튼을 누릅니다. 성공하게 되면 강제로 특정 스테이지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게임 초반에 목숨을 쉽게 얻는 방법인데요. 우선 1-7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스테이지는 만지면 동그랗게 변하는 코로가리군이 있습니다. 코로가리군을 먹고 페이오가 나오는 첫 번째 파이프까지 이동합니다. 파이프 왼쪽에 코로가리군을 맺고 요시는 코로가리군 옆에 둡니다. 요시가 가지고 있는 알이 5개 이하면 파이프에서 헤이오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헤이오와 코로가리군이 계속 부딪혀서 보너스를 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3-8 보스를 쉽게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마귀가 거대화시킨 뻐끔 플라워와 싸워야 하지만 거대화되기 전에 뻐끔 플라워를 액으로 공격하면 마귀가 놀라면서 스테이지가 클리어됩니다. 다섯 번째는 6-3 스테이지의 보너스 룸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간 세이브 지점까지 게임을 진행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회전하는 통나무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회전하는 통나무의 요시를 부딪히면 평소보다 높게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를 이용해서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높게 점프하고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누르고 있으면 보너스 룸으로 넘어갑니다. 보너스 룸에는 가득 찬 코인 말고도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한쪽 문은 출구로 나가게 되고 다른 쪽 문은 또 다른 보너스 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든 보너스 룸을 이용하고 싶으면 처음에는 왼쪽 문으로 들어가고 다음은 오른쪽 문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왼쪽 문으로 이동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스테이지에서 자이언트 에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7 스테이지에서 팻가이를 먹으면 자이언트 에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이언트 에그는 화면의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버그를 이용하면 자이언트 에그를 팻가이가 없는 스테이지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 지점에 도착하면 UC를 오른쪽에 둡니다. 방향키를 위로 누른 채 점프 버튼을 누르고 자이언트 에그를 위쪽으로 발사합니다. 에그를 발사하고 바로 UC의 혀로 핥으면 에그가 사라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골로 들어가면 UC가 땅에 떨어진 자이언트 에그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다른 스테이지에서 자이언트 에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이언트 에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해 있지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재미로 해볼 만한 베이비 마리오를 먹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10포인트 스타나 20포인트 스타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5-5 스테이지에서 요시가 헬리콥터로 변하는 곳까지 진행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새에게 공격을 당하고 베이비 마리오를 울고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타이머가 0이 되면 적들이 베이비 마리오를 데려가는데요. 이때 요시의 혀로 베이비 마리오를 핥고 곧바로 헬리콥터 아이템을 먹습니다. 변신이 끝나면 적들이 다시 베이비 마리오를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10포인트 스타나 20포인트 스타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베이비 마리오가 거품에 갇히게 되면 헬리콥터일 때 베이비 마리오를 터치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베이비 마리오를 먹거나 베이비 마리오를 뱉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버그가 발생하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지 않으니 스테이지를 클리어 후에 재미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시 아일랜드의 게임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